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74회 시장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시장 판단이라 하면 지금 시장이 상승세인지 아니면 또 하락세인지 아니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횡보 구간인지를 먼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자 채권이나 아니면 현물 그러니까 광물이나 이런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거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만 고수익이 가능한 주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자금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전 세계가 랠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해외 증시 차트를 좀 펴놨는데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니케이, 상해, 대만 이렇게 펴놨는데 어저께 물론 유럽은 조금 어저께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1% 가까이 조정이 있었는데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지금 뭐 지속 상승형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조정다운 조정 한번 안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나라도 커플링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니케이나 상해 종합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다. 상해는 이렇게 짧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보면 좀 다르거든요. 보이시죠? 월봉으로 바꿔버리면 자 급등 위에 급락, 횡보 위에 급등, 또 재급락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자면요. 자 그래서 저의 방송들을 쭉 많이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20일 인근에서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감히 음봉 보고도 감히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 12월 20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월 20일 전으로 보시면 기간 외국인이 자 현물을 많이 쌍거리로 사고 있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죠? 2200억, 4500억 이렇게 사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겁니다. 수급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판단할 때 기간 외국인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그리고 그 시장에서 어느 기관이 더 힘이 세냐 외국인이 더 힘이 세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밀려도 60일 인근에서 양봉 나오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좋을 겁니다. 그 점에 보시면 코스피는 조정받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조정에 20일도 깨고 60일도 깨는 조정받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그리고 반등 시도했으나 계속 지금 3일 전까지 횡보 박스권 안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속 상승이었죠. 그래서 그 전략대로 코스닥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러분들 상당한 수익이 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여기 좀 1월 17일 정도부터는 그 전부터 한 3, 4일 전부터 물론 부담스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부터는 이제 코스피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저점 예측에서 1월 22일 날 저점 예측하고 지금 연이어 3일째 이제 랠리 중인데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으로 시장의 메이저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판단 하신다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선물 옵션의 투자 추이를 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그것도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1월 22일 날 저점 확인했는데요. 마이너스 11,639계약인데 제가 왜 이거 페인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요. 1월 4일이 코스피가 음봉이 크게 떨어졌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3,000계약이지 않습니까? 아까 1월 22일이 장중에 마이너스 14,800계약까지 외국인이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월 4일 한번 가보죠. 제가 장중에 1월 4일 걸 봤거든요. 자, 여기 장대 음봉 날이 1월 4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 이렇게 좀 짧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인 겁니다. 자, 60일에 헤딩을 맞고, 헤딩을 하고,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야, 밑으로 조정받겠구나. 음봉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메롱, 메롱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가는 흐름을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4일날 음봉이 있고 난 이후에 반등의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도 14,000계약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한하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바로 2,000계약 플러스 들어오고요.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5,000계약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선물을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바로 환매수 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페인팅일 수 있다. 그리고 20일 지지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오를 만큼 올랐고 저는 코스피가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반등 타임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점 예측을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또 운이 좋게 연이어서 또 적중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장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좀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잠시 조정받을 기간 동안 버려 두시고요. 이렇게 밑에 놔두시긴 합니다만 자, 관심만 가지고 보시다가 코스피 위주로 이제 좀 들어갔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인이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다는데 자, 이 부분 잘했던 지점과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이 부분은 종가 매매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종가 매매 앞전 주식 기초 강의에 제가 방송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종가 매매에 대해서 또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자 셀트리온이 얼마부터 올랐나 하면요 좀더 길게 보면 더 이전 가격부터 있는데 대략 10만원 정도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10만원부터 37만원이면 27만 4천원 올랐잖아요. 자 그럼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274% 올란 것이었습니다. 자 274%인데 자 여기까지 조정받았으면 자 16만 9천원이니까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자 이렇게 선 그어 놓으면 자 여기 20일 인근에 조정을 받는 지점이 382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산 것은 잘했다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수 조건에 몇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을 38.2%니까 반등 시점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20일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래 윗꼬리 다른 이런 도치 모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 강의에서. 예, 맞습니다. 방향 전환을 가져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절대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셀트리온 제약 부분도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 여기 꼭대기에서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음봉 하나 떨어지는데 살까요? 그러거든요. 아니다고 그랬죠. No!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인근에서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했네. 저기 빨간 양봉 서는 시점 있죠? 왜냐하면 살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은 잘했네. 그러면서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아침에 시초가 근처에서 팔았다. 오, 그것도 잘했네. 왜냐하면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캔들에 보시면
그리고 갭 상승과 갭 하락. 주식 기초 강의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갭 상승해서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댔죠? 여기 앞전처럼 갭 상승해서 뜨면 적어도 이렇게 상승을 지속해야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종가보다 떠서 시작했잖아요. 시초가가. 그것을 갭 상승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 모습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밀리길래, 자, 그분은 한10% 수익 나면 잘 판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다시 샀다 그러는데요. 밀릴 때. 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건 종가 매매 기법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가 매매의 일단 기준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아, 그것은 맞죠. 그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 다음날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 1.25%지 않습니까? 장중에 많이 더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하면요. 봅시다.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장중에 좀더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꼬리 다른 거 보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종가 인근에 샀으면 마이너스 벌써 종가에 오늘 또 2, 3%더 마이너스 사자마자 벌써 한3% 이상 마이너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도 마이너스죠. 어저께 샀으니까. 어제보다 마이너스 1.29%니까. 자, 전일은 종가 매매 잘했죠. 여기에 빨간 봉쓸때 양봉이니까 여러분들 양봉에는 살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가 매매. 왜? 양봉은 매수세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매수,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갭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종가 매매 기준은 장 초반 한 30분 이내에 청산하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땐 잘했어요, 기준대로. 그런데 이분이 뭐 종가 매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종가에 또 샀는데 오늘 만약에 빠져가 시작하면, 더더군다나 코스닥이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고, 자, 그러면 추가 하락할 위험이 보이는데, 한 2, 3%더 빠지고 있는데, 계속 홀딩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종가 매매로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가 매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자, 시장과도 관련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시장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이 코스닥은 급등 이후에 자꾸 이렇게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잘 갈까요? 더더군다나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총 1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잘갈수 있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밑으로 조정받기가 쉬운데,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제가 아까 코스피 종목을 더 관심을 가지셔라 했는데,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하셨으니 그것도 시장 판단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후 상황은 코스닥이 같이 내일 만약에 동반 상승해 주면, 물론 코스닥 대상주의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겠으나, 오늘 아까 반등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많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많이 상승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자, 이거 밑에 한번 이거 보십시오. 셀트리온의 기관 외국인 추이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죠? 1월 18일부터 계속 팔고 있잖아요. 1월 18일 한번 볼까요? 어딘가? 자, 본격적으로 조정받는 이 시점부터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기조가 한 번에 잘안 바꾸거든요. 사는 기조면 한 적어도 한 달, 석달 이렇게 쭉 사고요. 판다 이러면 계속 한 달에서 한석달 파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밑으로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코스닥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재빨리 손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장의 판단, 시장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간단하게 코스피가 돌아설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말씀드렸던 정권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삼성 정권 좋죠, 그죠? 자,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오늘도 뭐 양호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부터 샀기 때문에 자 홀딩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팔았다면, 만약입니다만, 다시 사기가 부담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고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도 잘 하셔야
수익이 더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치가 32,600원에서 34,800원이니까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홀딩인 겁니다. 홀딩. 오늘 그래도 전일보다는 거래 좀 더 세우면서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양봉 세웠거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조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통신주. 자, 이것이 너무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면 추세가 좀 훼손되는데요.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상승 추세였던 내수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 자, LG생활건강은 전일에 쇼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또 만회를 했네요. 자, 그리고 LG전자도 어저께 쇼크가 좀 있었는데 전고점 라인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20일 지지 라인인 10만원대 정도를 또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코스닥에 굳이 투자를 하고 싶었다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도 잠깐 돌려볼 텐데요. 제가 잘 뽑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이 오를 만큼 오른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조정받기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턴하려는 종목들. 자, 이것은 한 2주 정도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제 턴하려는 종목들은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물론 오를 만큼 조금 오른 종목들은 조정도 살짝 넣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괜찮게 가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것은 지금 많이 추세가 아직까지 반등 추세는 안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그동안 좋았고 이제 조정받고 거기에 바톤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관심 종목분들이 바톤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업종의 종목들이 이렇게 쭉 랠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 그것을 쭉 샀던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이라 해서 꼭 나쁜 세력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분석을 끝나고 저점 부위부터 쭉 매수를 하고 270% 같으면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1년도 안 됐는데요. 그럼 차익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죠? 예, 개인이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틀 동안 누가 샀는지. 그죠? 자, 꼭대기 인근에서는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순환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아, 이렇게 고점 랠리할 때는 시초에, 이렇게 랠리하는 시초에 사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장대 봉 떨어지는 5일선 이런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그럼 뭐가 또 좋은 게 있을까 하면 이렇게, 아, 이제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제 기르셔야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판단과 시장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천천히 한번 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또 보시고요.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